매국노는 모국을 외국에 팔아넘겨 사익을 꾀하는 놈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매국노 하면 떠오르는 인물하면 열의 아홉은 이완용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완용은 친청, 친미, 친러를 거쳐 친일파가 된 기회주의적 매국노 오브 매국노인데요. 리노이의 칸요로 생을 마감한 이완용은 을사조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도 모자라 고종을 강제퇴위시킨 주요 인물이며 정미칠조약, 기후각서, 한일병탄조약을 체결하여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친일파입니다. 이 때문에 친일파는 매국노, 매국노는 이완용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잡게 된 것이죠.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과 함께 뛰어난 두뇌를 가졌으나 이를 매국행위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조국에게 크나큰 손해를 끼치는 일에 사용했으니 역사적으로 평생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리노이의 칸요, 이완용. 내가 보니 앞으로 미국이 득세한다.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마지막 유언마저도 매국노 아니랄까봐 대단한 유언을 남긴 이완용을 우리 후대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